오늘은 파킨슨병과 연관되어 있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한 어르신이 건널목을 지나시는데 매우 느리게 가고 계셨어요. 보통 사람들의 속도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아주 서서히 저벅저벅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종종고름으로 너무 서서히 가시니까 옆에 있는 차들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빨간불 있을 때 도로에 있으시면 기왕 가면 걸리니까 다들 잘 참고는 계신데 다들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게 많이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가게 되면서 이렇게 툭 들리는 얘기가 이제 욕 비슷한 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좀 느리신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병적으로 좀 느린 걸음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몸이 앞으로 이렇게 좀 굽어지셨고요. 손도 좀 떠시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매우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근데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어르신들, 노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노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떤다, 허리가 굽었다, 뭐 빨리빨리 못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병적으로 두드러나는 그러한 병이 있는데 그걸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느려져 있는 병, 이 병은 60세 이상의 노령층의 100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뿐이 안 되지만 100명 중에 1명, 노인 인구의 100명 중에 1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 병을 앓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노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킨슨병 어르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까요?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져서 우리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뇌의 세포가 줄어드는, 죽어가는 그러한 질환이다.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줄어드느냐 봤더니 도파민이라는 것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 있는 그 부분이 뇌세포가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안 나오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안 나오면 도파민이 몸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되게 뻣뻣해요. 되게 뻣뻣하고 느려져요.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꾸만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그 증상을 한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킨슨병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틀란타 올림픽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모하메드 알리가 성화를 들고 막 몸을 떨면서 그 날라다닌다는 링에서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그 빠른 그분이 매우 느린 모습으로 몸을 떨면서 성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 사진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알려졌고 근데 이 증상이 이런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 증상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끼어서 어떤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 점점 퍼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파킨슨 병은 알파 시누클레인, 아유 또 복잡해. 하여간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그 부분이 많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퍼져가면 우리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파킨슨 병도 퇴행성 질환으로서 병이 진행이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4대 파킨슨 병 증상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려요. 기냥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붙잡을 때 이렇게 손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실 때 손이 떨려요. 그래서
뭐 하려면 도리 안 떨리고 이렇게 걸어갈 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정기 진전, 안정기 떨림이라고 해요. 안정할 때 떨리는 거. 그리고 몸이 느려져요. 서동, 느린 움직임, 서동, 얼굴에.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니까 얼굴의 표정도 빠르지가 않아서 꼭 가면을 쓴 것 같이 얼굴이 움직이지 않아서 무서워 보여. 그래서 하고 웃어다니고. 그리고 뻣뻣해져요. 세 번째 증상은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움직임이 되게 뻣뻣합니다. 쉽게 쉽게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뻣뻣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꾸 넘어집니다. 이렇게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마치 장작이 넘어가듯이 툭 떨어져요. 그러한 증상들을 보이는 것이 파킨슨병 증상이고, 이러한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는 병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치매를 나타내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만 나타내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 병입니다. 복잡한 건 다 빼고 파킨슨 병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파킨슨 병이 진행이 되면은 파킨슨 병, 몸이 느려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분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병의 기억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파킨슨 병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파킨슨 병이 쭉 진행되다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했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둘 다 대답을 못해요, 최근 일을. 근데 힌트를 딱 주면 파킨슨 병은 해마가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 끄집어 나오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아,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츠하이머 병은 어떻게 돼요?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끄집어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둘 다 그냥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지만 파킨슨 병 환자분들은 힌트를 주면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맞추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르켜 드려야 됩니다. 아르켜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뭐 버릇 없어질까 봐 아니면 뭐 기억력이 더 나빠질까 봐 안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그렇지 마세요. 아르켜 주세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하고 따라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이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알파시누클린이 더 많이 축적이 되면 자율신경계도 문제가 되고 수면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파킨슨 병은 1차적으로 운동질환이 서서히 시작이 돼서 다른 질환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킨슨 병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부터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풍이 온 줄 알아요. 아니면 오십견이 왔나? 왜냐면 뻣뻣하니까. 오십견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가시다가 한쪽뿐만 아니라 이 뻣뻣함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와요. 파킨슨 병도 진행을 할 때 한쪽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양쪽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뺏고 균형을 뺏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붙들고서는 다닐 수 있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붙들어도 자꾸만 넘어지니까 휠체어에 타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렇게 쭉 가는 단계가 있고 우린 그 단계 단계를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모든 퇴행성 질환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예전에는 파킨슨 병에 대한 약이 없었을 시기에는 10년이면 돌아가셨어요. 몸이 굳어서. 근데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파킨슨 병에 걸렸어도 보충해주면 되니까 그 약 먹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파킨슨 병 치매의 아주 특징적인 게 환시입니다. 이 환시를 보는 분들한테 뭐가 좋으냐면 알츠하이머 병에 쓰는 약을 쓰면 환시가 없어져요.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을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알츠하이머 병에 쓰는 약을 쓰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헛것 본다고 미친 게 아니에요. 파킨슨 병 치매의 증상일 뿐이에요.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린 치매 치료약을 쓰는 거예요. 치매 치료약을 쓰는데 왜 좋아지느냐? 이 어르신들이 이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흐리고 어떨 때는 맑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약을 쓰면 그 흐리고 맑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비슷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흐렸을 때 뭐가 헛것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정신이 없을 때 헛것이 보여요.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드니까 헛것이 줄어들어. 그래서 약을 정확하게 보고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파킨슨병 치매와 거꾸로의 과정을 한번 하는 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물질이 뇌 기억력을 담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운동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역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분은 인지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장애를 보이는 환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지장애 때 환실을 보는 느낌부터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파킨슨병으로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치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드물긴 합니다. 이것을 루이체 치매라고 합니다. 루이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알파시누클린이라는 것이 뭉쳐있는 것을 루이체 치매라고 해요. 왜 루이체 치매냐? 루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요. 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루이체 치매야.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도 루이체가 있고요. 루이체 치매 환자도 루이체가 있어요, 뇌에. 그런데 어디에서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병리는 루이체라는 것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이다. 이 루이체 치매의 특징은 아까 역으로 합니다. 환실을 봐요. 귀신을 본다. 귀신이 어느 정도로 생생하게 보이냐면 눈앞에 그냥 보여서 대화도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그 귀신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있잖아. 얘기해 보셨어요? 그럼 점점 좋아지면 말도 잘 안 하는데 나빴을 때는 환청까지 들리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시가 두려웠던 것들이 저승사자 같은 것들이 왔는데 점점 이뻐지기도 하고요. 애기로 변하고 무해한 걸로 바뀌고 어떨 때는 그냥 형태만 사람이 아니라 형태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면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약을 주고 실제로 환시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환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보면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헛것 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귀신 봤다고 하고 본인이 귀신 들렸다고 오지만 아니라 나 이게 헛것 본 거야. 그래서 와서 아 요즘은 헛것이 좀 더 많이 보여. 약 좀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루이체 치매는 귀신 보는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잘 치료하면은 없어진다. 줄어들 수도 있다. 물론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해갖고 없앨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루이체 치매에서 파킨슨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파킨슨병이 몸이 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느려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족했던 물질인 도파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도파민이 지나치면 뭐라고 그랬죠? 환실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매에서 약을 너무 세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파킨슨병 치매에서 나타났던 환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약이 과다해서 생긴 환신지 아니면 진짜로 치매에 걸려서 생긴 환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약을 줄이든지 다른 약을 추가하든지 하는 작전이 쓰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 치매에 있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뭘 환실을 본다고 귀신 본다고 구탈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사한테 가서 약물 조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레보도파라는 약이에요. 도파민 전구 물질이죠. 도파민 전구 물질을 왜 집어넣느냐? 도파민을 집어넣으면 되지.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뇌는요.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어요. 기묘해요, 진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막아주는 메커니 그 이 저것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이전의 물질로 변화해서 가야지만이 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쓸만한 물질이라고 하면 변환을 해서 거기서 써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파민을 그냥 주면 이걸 독으로 알고 내칩니다. 도파민 전구 물질을 주게 되면 이것들이 몸에 흡수돼서 우리 뇌 안에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것을 다시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파민을 넣어줘서 이분들이 뻣뻣한 증상들이 펴지게 느려진 증상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이러한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 것을 만들어갖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걸 했는데 생산 공장이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내가 만든 생산 공장이.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약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약기운이 돌 때는 움직이고 약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꼼짝 못하는 마치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러한 온, 오프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운동증이라고 해서 자꾸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오래 치료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아, 보기 싫잖아. 왜 움직이는지. 그게 약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러면은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약을 안 드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냐. 꼼짝 못하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 갇혀있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이상한 운동을 하지만 움직이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드시게 하는 과정에서 누구 편하자고 하는 거, 보호자 편하자고 하는 거, 환자 편하자고 하는 거, 이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흔드시더라도 약을 드시고 한 5년, 10년 정도 되면은 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약 기운이 좀 셀 때는. 그럼 아, 이게 약 기운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대사가 돼서 약 기운이 떨어지거든요. 약 기운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약 기운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약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점점 자주 주게 되고 점점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정확하게 드시는 것이 이 파킨슨병 치료에서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뭐 이상 운동증이 심하게 있으면은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치료 똑같습니다. 약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젊으신 분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 운동 동요가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제일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넘어지면 진짜 통나무 쓰러듯이 넘어져요. 이게 반사적으로 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낙상을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집안 환경을 문턱을 다 없애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문턱을 없애고 이렇게 그 화장실 갈 때 잘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 낙상만 하지 않으시면 그런 대로 쭉 하는데 낙상 한번 하고 어디 부러지시면 그 다음부터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두셔주시고 그럼 파킨슨에 내가 걸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반에는 약 드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리십시오. 병 진단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파킨슨병 환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저게 당장 내일 나한테서 벌어질 일인 것 같아서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면 한참 걸렸어요. 한참 남았어요. 진단 받으시고 약 드시고 좋아지시면 그 순간을 최대한으로 즐기세요. 주어진 시간이 본인한테 비록 다른 사람보다 좀 짧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파킨슨병은 뇌에 루이체라는 것이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병적 노화가 소위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곳이 먼저 망가져서 몸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퍼지게 되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돼서 파킨슨병 치매가 오죠. 반면 루이체 치매는 이러한 루이체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곳부터 침범을 해서 서서히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 두 치매의 특징적인 것은 환실을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을 쓰게 되면 이 환실을 보거나 귀신을 보는 것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본인의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병 치매 환자나 또는 루이체 치매 어르신들이 귀신 보는 것 같고서 저는 많이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안 없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졌더니 심심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와서 앞에서 놀아요. 그거 보시면서 계셔요. 그게 재밌대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없앨 이유가 있을까요? 즉 환자 위주의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오늘 얘기는 그 괴기 영화 비슷하게 끝났지만 그래도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루이체 치매에 대해서 좀 상식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파킨슨병과 루이체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강연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보통 파킨슨병은 운동에 이상이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인지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그 퇴행성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이게 그런데 둘 다 어느 순간에는 만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도 치매, 알츠하이머병도 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잘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되죠. 이게 퇴행성 질환이 아주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뇌가 망가져가는 과정, 병적으로 노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느 한순간에 보면 둘이 또 어디가 어딘지 구분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잘 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운동이 서서히 망가지는 대표적인 질환은 파킨슨병이다. 이것도 오래되면 치매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헛것을 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요약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 강연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아, 요 다음 강연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유형의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좀 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전두, 축두 치매입니다. 전두엽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력이나 우리를 억제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것이 망가지거나 축두엽이라는 게 우리 언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그런 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이것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엮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